타임. 아니 가게는 어쩌고 지금 거 가서 홀짝홀짝 분위기 잡고 있는겨. 아, 저 정도면 하셔야죠 그래도. 이렇게 조금 한가한 시간도 갖고 커피 한 잔 마시면 그것도 상당히 좋아. 그렇죠. 또 뭐 이 모든 생각을 또 정리하는 시간도 되고. 굉장히 정적이세요. 아니 안 되겠구먼 이 양반. 어디에요? 지금 차 한 잔 마시고 있어. 빨리 오세요. 뭔데? 뭐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오세요. 뭐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있으니까. 어디 가려고? 오! 우와! 야 멋있다. 아니 당장 내려오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일어나는 겨? 정말 뜨거운 멋을 봐야 달려오겠어요. 우린 꽃같은 나이에 만나서 젊어서는 일하고 5남매 자식농사 짓느라 아주 정신없이 바빠시오. 그런데 자식농사를 짓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내 인생도 즐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뭐 체전이 태권도니 하면서 막 늙음하게 취미를 즐기고 있어요. 우리 가게는 늘 손님들이 끊이질 않아요. 내가 인기가 좀 있거든. 그걸로 가 내수에서 짱! 짱이요? 짱이야 아주. 하던 면으로 봐서 태권도 그게 단증 2단이지 뭘 하여튼 다 그냥 짱이야 우리 형님. 어머님은 불 아버님은 물 이게 똑같이 불길이 만나면 못 살아. 불하고 물하고 만났으니까 잘 사는 거야. 잘하셨네. 불 같은 성질은 그 잠시뿐이야. 그 그때만 비키면 되잖아. 잠시뿐이거든. 아 그냥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나중에 그래. 잠깐 내가 좀 지대로 다들 꺼지고 그래. 그래갖고 그렇게 말대꾸도 잘 안 했던겨? 참말로 이렇게 속 느긋한 우리 영감도요. 취미가 있긴 있슈. 어머니 근데 왜 어디 가시게요? 서해시래 가시. 어? 서해시래. 늦었어 지금. 오늘 늦었어. 많이 늦었어. 아, 시고 볼일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늦어서 인제라도 가야지. 갔다 오세요. 서실에 늦었잖아. 얼른 누구 가서. 때문에 늦었는데? 누구 때문에 늦었는데? 참 신사세요. 여가 우리 집 양반이 다니는 서실이요. 태권도 하자, 체조 하자 할 때는 코웃음 치더만 서해는 다니더라고. 부설 들면은 마음이 집중이 돼. 운동보다 더 나은. 그렇지. 정신적으로 더 나았다고 봐. 아 그래요? 그럼. 아니 무슨 소리예요? 취미란 자고로 몸을 움직거려줘야 하는겨. 아니 영감, 시방 화장실에서 호수들 뭐 하는겨? 설마 거기 가서 청소해요? 어머. 남의 화장실인데. 힘들어도 이거 뭐 내가 쓰는 거니까 해야 되잖아. 와. 힘들어도 해야 되고. 더러운 꼴을 못 보셔서. 깨끗하면 여러 사람이 다 좋고. 그렇잖아. 그래서 잠깐이면 되니까 힘들어도. 아 그래요? 그럼. 그래요. 우리 영감 맘씨 좋은 건 내가 알지. 란디 시방 뭐여? 서실 가서 쓰면 됐지 왜 집까지 가지고 와요?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리고 놀아야지. 아이고 나 입이 심심해 죽겠구먼. 아이고 참나. 서실에 가서 계속 쓰면서 집에 와서 또 쓰고 저 뭐. 그 왜 집에서 쓰는 건 뭘 자꾸 그만 쓰라 그래? 고생만 직사하게 하잖아 그거. 뭐하는겨? 그 저기 뭐야 글씨 쓸 때는 안 맞던 말아 사람 정신 집중돼야지 이거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아니 저거 치워. 이 서해를 같이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같이 안 하니까 그때 자꾸 치우라기만 하고 이거 안 되겠는데 같이 어떻게 하는 걸 권고하든지 해야 되겠어. 아내분한테 서해로 편지 한 통을 써주시는 건 어떠세요? 편지를 그것도 괜찮을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편지 써보신 적 있으세요? 편지를 안 써봤는데
그 생각대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